네, 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기본사역당 사인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수일간의 논의 끝에 강서구의 민생을 책임질 진짜 일꾼, 큰 일꾼, 우리 진교훈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으고자 정책 협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음을 강서 구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네,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함께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여기 계신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가 얼마나 좋은 후보인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 살림살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과학지인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격을 올리고 자긍심을 올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R&D에선 삭감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것이 네이처지 제목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국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적인 안보 통상에까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중장기적 성장 동력인 R&D 투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만용을 부리는 대통령, IMF 때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상식적인 정권입니까, 여러분? 부자 감세로 수십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나니까 나라 재산들 쌍값에 대기업들에 팔아치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까 코로나 쇼크 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많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부 것이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난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저할 나위 없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곁에서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조차 어렵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 맞죠, 여러분? 네, 국민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추석 차례상에 사과 하나를 올리기가 힘들어서 차례를 못 지냈다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민생 챙기기만 해도 바쁜 와중에 오로지 이념 전쟁 그리고 정적 죽이기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곳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빨리 특별법 보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정치가 힘을 들여야 한다. 특별법 개정하자 야당이 아무리 말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A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BM, Anything but 문재인. 이전 정권과 반대로 할 거다.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모습입니다. 철진한 이념 전쟁을 밀어붙이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정기관들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격과 자긍심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무도한 정권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바로 그 정권 심판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구민들이 이미 투표장을 찾아주셨고 본투표일에도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나까지 나가서 투표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고 주권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정권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역시 주권자뿐입니다. 비리 공무원 출신을 그것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곳 강서구에 구청장 후보로 내세운 것도 잘못이었는데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불과 몇 달 만에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면서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그런 정당과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뻔히 재산 공개하면 다 드러날 내용인데 20억 넘는 아파트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강서구에서 월세 산다고 구민들을 호도하는 사람이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서구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진경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돌릴 때 우리 개혁 세력은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이전의 상태를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분명한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실천해 내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곳 강서구에서 진경훈 후보가 강서구민들에게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바로 그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계기를 이곳 강서구에서도 함께 해내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진경훈 후보가 강서구를 넘어서 서울시를 바꿀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와 김원석